안녕하세요. 우리의 그린하모니 하와이 통신원 박은설입니다. 저는 지금 하와이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고유종 생물들이 공존하는 소중한 생태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와이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들, 예를 들면 멸종 위기종인 하와이안 몽크실, 그리고 하와이 주의 조류인 레네새를 만나보고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보호구역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하나우마베이처럼 관광지이자 보호구역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방문객들이 어떻게 자연을 존중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는지도 함께 기록해 보겠습니다. 여기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 위에 몸을 길게 뻗고 낮잠을 즐기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하와이의 고유종 하와이안 몽크실입니다. 몸 길이는 약 2에서 2.4m, 몸무게는 180kg에서 270kg에 달합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성이 많고 사람을 피해 조용히 생활하는 성격을 지닌 동물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와이안 몽크실은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체수는 약 1,500마리 정도이며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의 무분별한 접근입니다. 몽크실은 민감한 동물로 해변에서 쉬고 있을 때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먹이 활동을 멈추거나 새끼를 두고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하와이 정부는 몽크실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크실이 해변에 누워있을 경우 표지판과 임시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가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당한 개체는 구조센터에서 치료한 후 자연으로 다시 방사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체에게는 GPS 추적기를 부착하여 행동 경로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와이 주에서는 몽크실을 괴롭힐 경우 중범죄로 간주하여 최고 1년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에서 몽크실을 목격했을 경우 15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엄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안 몽크실을 하와이의 공식 해양 포유류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이 동물이 하와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상징임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네네새는 하와이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 거위이며 1957년 하와이주의 공식 조류로 지정된 하와이의 상징적인 새입니다. 네네새는 하와이에 건조하고 험한 용암 지형에서도 잘 적응해 살아갑니다. 물갈퀴가 짧고 발바닥이 단단하게 발달해 있어 거친 바위 위를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족 단위로 행동하며 매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새는 과거 멸종 직전까지 갔던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 개간과 도시화, 그리고 무엇보다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해 네네수의 개체수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정부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보호 덕분에 현재는 약 3,000마리까지 개체수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하와이섬, 마우이, 카우아이 등의 국립공원에서 네네새를 종종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네네새를 위한 도로 표지판 설치, 인공 서식지 조성, 먹이 공급, 포식자 차단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새는 단순히 귀여운 새가 아니라 한때 멸종 직전까지 갔던 생물이 인간의 보호 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곳은 하와이 오아후 섬에 위치한 하나우마베이입니다. 맑고 푸른 바다,
알록달록한 산호초, 그리고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아 숨쉬는 이 아름다운 곳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자연을 지키는 보호구역입니다. 또한 하나우마베이는 하루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장료를 통해 모아진 수익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관리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하나우마베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입장 전 예약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곳에는 많은 주의 표지판과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서지 않기, 물속 생물에게 손대지 않기, 그리고 환경에 안전한 리플 세이프 선크림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화학성분은 산호를 하얗게 만들고 결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바다에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떠나는 것도 이곳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결국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우마베이에 입장하기 전 모든 방문객은 이곳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교육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 합니다. As well as if you really like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우마베이가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문객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수칙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화산 분화로 형성된 이 반달 모양의 만은 맑고 잔잔한 바다와 초록빛 절벽이 어우러져 하와이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자연이 스스로 빚어낸 이 모습은 인간의 손을 덜 타고 있는 그대로의 생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우마베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그 노력에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하와이에서 마주한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서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지켜질 수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자연을 전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그린 하모니, 하와이 통신원 박은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